오늘은 티격태격할 시간 없으니까 바로 본론부터 얘기해. 어제 보안대에서 네 아버지 만났어. 협박하더라. 약혼하라고. 우리 아버지 특기야. 그래서? 우리 집 사업에 너희 집안 관여하게 된 거. 너도 알고 있었냐? 알았겠냐? 내가 말했지. 상황 더 심각해지면 발 못 뺀다고. 그래서 뭐 어쩔 생각인데? 우리 공장 한 달 후에 완공이래. 그때까지만 지금 관계 유지하자. 그 이후엔 네 하라는 대로 할게. 완공되면 뭐 공장 잘 돌아갈 때까지 약혼도 하고 사업도 자리 잡아야 되니까 뭐 결혼도 좀 할까? 어? 비꼬지 마라. 시방 나도 환장하겠으니까. 알았어. 그럼 안 꼬고 얘기할게. 싫어. 싫다고? 어. 그러면 우리 집은, 우리 가족은. 야, 너 그렇게 다 내 탓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.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. 한이태. 솔직하게 밝히고 책임은 반반. 지금 당장 모면하자고 선은 넘지 말자, 우리. 같이 무릎 꿇을 사람 필요하면 연락하고.